부모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는데 매우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서로 밀치거나 짓눌리지 않도록 배를 구해서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어려움이나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군중이 모인 이유는 예수님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혹은 또 다른 어떤 이익을 가지고 모인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은 그분을 하느님의 아들로 보았고 인정했고 발견했습니다. 마음이 지치거나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에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거룩한 미사에 참여한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은총과 모든 그분께서 준비한 선물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죄의 용서를 청하고 끊어버림으로써 합당하게 이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인자로이 들으시오 이 시대에 하느님의 평화를 주소서. 성령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무엘기 상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다윗이 필리스야 사람을 쳐 죽이고 군대와 함께 돌아오자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 손목을 치고 환송을 울리며 악기에 맞춰 노래하고 춤추면서 사울 임금을 맞았다. 여인들은 흥겹게 노래를 주고받았다. 사울은 수천을 치시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사울은 이 말에 몹시 화가 나고 속이 상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을 돌리니 이제 왕권 말고는 더 돌아갈 것이 없겠구나.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무척 좋아하였기 때문에 이를 다윗에게 알려주었다. 나의 아버지 사울께서 자네를 죽이려고 하시니 내일 아침에 조심하게 피신처에 머무르면서 몸을 숨겨야 하네. 그러면 나는 자네가 숨어있는 들파로 나가 아버지 곁에 서서 자네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겠네. 그러다가 무슨 낌새라도 보이면 자네에게 알려주지.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좋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 임금님의 신하 다윗에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임금님께 죄를 지은 적이 없고 그가 한 일은 임금님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그 필리시아 사람을 쳐 죽였고 주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임금님께서도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공연히 다윗을 죽이시어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다윗을 결코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맹세하였다. 요나단은 다윗을 불러 이 모든 일을 일러주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들어가 전처럼 그 앞에서 지내게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의지하여 두려움이 없으리라.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를 짓밟는 사람들이 온종일 몰아치며 억누르나이다. 적들이 온종일 짓밟나이다. 드높으신 하느님, 저를 몰아치는 자들이 많기도 하옵니다. 저는 드내기 당신이 적어두셨나이다. 제 눈물을 당신 자루에 담으소서. 당신 책에 적혀있지 않나이까. 제가 부르짖는 그날 그때 원수들은 뒤로 물러가리이다. 하느님이 내 편이심을 나는 아네. 하느님 안에서 나는 말씀을 찬양하네. 주님 안에서 나는 말씀을 찬양하네. 하느님께 의지하여 두려움 없으니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느님, 제가 당신께 드린 서원 감사의 제사로 지우리이다.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주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다. 그러자 갈릴리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아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디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의 당신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타실 거룩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이 순례나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행 가방도 준비하고 여권 등등 여행이나 순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 순례를 가게 되면 성경, 묵주 등등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다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혹시 뭐 잊은 것이 없나 잘 살펴봅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변을 돌아보고 점검을 합니다.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이 다 준비되었는지 봅니다. 우리도 이 지상에서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순례 중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런 만반의 준비를 하지 못하고 또 제대로 점검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미사, 이 순례, 뭐 또 멀리에서 오신 분들, 또 멀리에서 이곳까지 오신 분들이나 혹은 라디오나 인터넷을 통해서 미사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신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순례 중입니다. 예수님도 순례를 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지상에 순례를 하셨습니다. 어느 한 장소에서 순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활을 하시면서 이 고을 저 고을에서 순례를 하셨고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호숫가로 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바리사이들이나 군중을 피해서 예수님은 자주 외딴 곳으로 가시곤 했습니다. 또 그들을 피해서 외딴 곳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또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하느님과의 대화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통해서 하느님과 아주 깊은 당신의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외딴 곳으로 가셔서 고요함 속에 있었다. 이건 영적으로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순례는 필요합니다. 순례 중에 이것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거나 혹은 저녁에 이렇게 가정기도, 고요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고요함 기도는 사람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들과 딸입니다. 많은 여러 가지 재능이나 많은 돈이나 많은 물질이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이 많아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물질이나 많은 집이나 글쎄요 그 외에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공생활을 하시기 전에 그러하셨고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를 하시기 전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외딴 곳에서 고요함 속에 계신
상황, 이것은 침묵과 말 사이의 균형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것, 또 행위와 관상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 줍니다. 오래전부터 은수자들, 4세기경의 은수자들, 또 베네딕토 성인은 오라 엣 라보람, 즉 기도하고 노동하라 라는 규칙을 정하셨는데, 노동과 기도는 참새 양 날개와 같습니다. 두 날개가 있어야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를 탔을 때 이렇게 노가 두 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자기 주변을 빙빙 돌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노를 가지고 저을 때 우리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곳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의식을 지니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승리의 의식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분은 죽음과 죄로부터 승리하신 분이시고 우리들의 원수를 대항해서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희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희망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저를 구하소서. 저에게 엄격하고 진지하고 거룩한 것만 주십시오. 너무나 엄격한 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삶 속에서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람이 웃지 못한다면 아주 큰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이겠죠. 복음에서 오늘 예수님 큰 무리가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곳곳에서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와 요르단 건너편 티로, 시돈 근처 등등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여기서 복음사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활동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교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민족들입니다. 이민족들이 찾아왔습니다. 큰 무리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큰 무리가, 즉 하느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큰 무리가 그분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물다섯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 이전에 그 어떤 누구도 들려주지 않았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의 활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 이전과 이후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말씀과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분이야말로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특별하고 그분으로부터 권능과 힘이 나오고 모든 일을 치유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던 그 여인은 치유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치유했다고 공관복음사가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만지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일 미사에 참여했을 때 우리가 흰색의 셔츠를 입었고 멋진 바지를 입었고 멋진 신발을 신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미사에 갈 때는 멋진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미사를 위한 외적인 준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렇게 새 신발도 없었고 좋은 옷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옷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마음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깊고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준비되었고 열려 있었습니다. 모든 치유, 신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치유의 조건들은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의도를 지닌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정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또 이곳까지 순례를 온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순례자 여러분, 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도 이러한 정결한 지향을 가지고 계시다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비입니다. 그분은 함정이 될 수 없습니다.
신비는 항상 신비입니다. 신비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함정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만 신비는 그저 우리가 공경하고 당신은 하느님이십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 저를 만져주시고 어루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저에게 새로운 눈을 주시고 귀를 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저에게 바른 입을 주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분을 직시하고 있었고 그분은 또 사람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특이성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각각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직시하십니다. 한 명 한 명을 직시하십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우리들의 시선을 늘 그분에게 맞추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렇게 깜짝 놀라는 서프라이즈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눈이 항상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그 감미로운 시선이 우리들을 감미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멋진 크로아티아의 노래에서도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를 어루만지기 위해서 너의 옷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나는 당신의 옷자락만을 만지고자 하나이다. 그렇다면 모든 상처가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그분을 따라왔기 때문에 거룩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면서 다치게 하지 않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거룩배라고 하는 것은 순례를 의미합니다. 우리 각자는 각자의 삶을 이러한 거룩배 한 척 싫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해 내 인생의 거룩해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라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거룩해 제자들과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 태풍이 불 때였습니다. 해풍이 불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당신의 무기로 써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선함과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모든 덕에 목말라 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악령들은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경우 이건 메주고리에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체조배를 하고 있을 때 이런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분이 하느님이심을 즉각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 그 상황 그 순간에 그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므로서 그 순간에 그들은 치유되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갑니다. 이 40년 동안 복주신 동정마리아께서는 내 아들에게로 가라 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메주고리에 수천만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삶의 의미에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찾아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과연 누가 통계를 내고 숫자를 셀 수 있을까요? 4,500만, 5,000만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왔다고 하고 수천 명의 성직자, 수도자가 탄생을 했고 또 여기에서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치유를 받았고 수백 명이 이곳에서 육체적인 치유를 받았다는 문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이곳 메주거리에서도 가시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육체적이고 영적인 열매들이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어떤 분, 즉 발현 초기 이곳에서 있었던 영적인 체험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바스레라고 하는 이탈리아 자매입니다. 그분은 1972년부터 1984년까지 근육 다발성 경화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병은 불치병입니다. 많은 의사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밀라노 사람이었는데 그는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메주거리를 찾아오고 성모님의 발현 시간에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성당 안에 그래서 그 발현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치유됐습니다. 그 바실레 자매는 완벽하게 치유되었고 그래서
류브스키에서 여기까지 12km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른산까지 올라가서 스스로 걸어 올라가서 성모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분은 아주 건강합니다. 그리고 밀라노로 돌아갔을 때 의사들에게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세자매의 치유 사건 때문에 메주거리에 의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발슬리자매는 이렇게 해서 육체적으로 치유되었고 140여 가지의 여러 가지 문서들이 나왔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조사 결과 이 사람은 신비롭게 귀족적으로 완벽하게 치유되었다. 즉 다발성 경화성 불치병을 알고 있었지만 치유되었다고 이 의사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그 어떤 약이나 그 어떤 치료도 없이 치유되었다라고 의사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치유되었다라고 의사들은 선포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한예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육체적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치유되게 되면 육체적으로도 치유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치유되고 항상 육체적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 육체적으로도 치유됩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혼과 육신이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 우리는 이 미사 중에 가장 먼저 우리들의 영적인 치유를 청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육체적인 치유를 해주십사 청하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영적이고 육체적인 치유, 특히 우리들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들의 영적, 육적인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특히 성체가 축성되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것을 주님께 봉헌합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셨으면 하는 그 부분을 봉헌합시다. 우리는 가끔씩 이러한 것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나 우리들의 그 어떤 병이나 그 어떤 악령보다도 가장 강하시고 권능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사시던 동시대에도 보여주셨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포도주와 물이 그분의 성혈이 되고 밀병이 그분의 성체가 됩니다. 이렇게 성변화가 나는 순간 이 성작의 이 성반의 우리들의 모든 것을 봉헌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분의 덕과 그분의 기쁨을 받고 또 우리들의 마음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받도록 합시다. 주님께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봉헌하고 또한 감사드립시다. 특별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 평화의 모국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현존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40여 년 동안 해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시다. 그래서 그 첫날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당신 내 자녀들에게 내 아들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성모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봉헌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기도합시다.